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또 2019년도 네. 기해년. 네네. 토끼띠. 아, 토끼띠 띠별 운세. 네네. 2019년도 이제 띠별 운세. 오늘은 토끼띠 차례인데. 네네. 여러분들 이 영상 보시고 기해년 토끼띠 분들 많이 참 참고하셔가지고 재수 많이 보시고요. 그럼 어떤 분이 그렇게 댓글을 달았더라고요. 네. 제가 이제 시간을 짬을 내서 네. 이렇게 촬영을 해서 올리는데 게을르신 건가요? 뭐 편파적으로 왜 안 올려주시나요? 그분이 성격이 급한 거야. 그래서 이제 저희는 나름대로 손신껏 올리고 있는데 네. 구독을 취소합니다. 이런 댓글을 달았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다 뭐라고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건 아셔야 될 것 같아. 좀 우리가 한가한 것 같으면 12편 다 찍겠죠. 근데 이제 짬을 내서 하다 보니까 일주일 단위로 올리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일주일도 안 지났는데 막 그런 댓글 오니까 야, 좀 한편 생각하면 속상하더라고. 아니, 성격이 급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2019년도 기해년 토끼띠 월별로 또 멋지게 한번 가보실 거죠? 그렇죠. 월별로. 또 그리고 이제 그 하고 싶은 얘기 없어요? 구독자분들한테? 아, 하고 싶은 얘기가 뭐 있겠어요. 많이들 참고하시고 댓글 많이 남겨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시고 그렇죠. 좋아요 눌러주셔야 되는데 구독도 하시고. 아니, 구독은 기본이고 그 녹수부대인당 많이 사랑해 주시라고 이 영상 올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 그래요? 네, 그리고 기해년들 많이 참고하셔가지고 좋은 일 많았으면 좋겠어서 짬내서 이렇게 띠별 운세를 올리거든요. 여러분들 녹수부인당 많이 사랑해 주세요. 자, 그러면 출발해 보겠습니다. 2019년도 기해년 토끼띠 출발합니다. 월별로 이렇게 찍어봤어요. 다 토끼띠 1월에 운세를 놓고 보시면 다 1월이라 1월생들이라 다 올해 기해년 들어서 1월생들어 아직은 이렇게 시발점이 되질 않아서 네. 다 재수가 많이 있다 할 수는 없는데 이제 시작 스타트하는 시점에 있다고 생각하셔야 된다. 1월생들 아, 급하게 마음 잡수셔서 되는 일이 없고 처음에는 되는 듯 하나 나중에는 조금 더디가는 부분이 있어서 새로 계획하시는 일들은 조금 미뤄가시는 게 좋겠고 내가 너무 일찍 시작하면 실패수가 든다 하시고 다 2월생들이라 다 2월생들어 내가 올해는 이렇게 상해 수전도 있고 다 금전이나 직업관세는 편하다고 하나 몸으로 편치가 않으시다 다 3월생들이라 3월생들을 놓고 보시니까 3월생들어 올해 이렇게 이직의 운세도 있으시고 시험의 운세가 있으시다고 하시고 3월생들이라 올해는 내가 이렇게 영원해야 할 일인데 조금은 더디 가신다 하시니 마음 좀 내려놓고 가시라 하시고 다 4월생들이라 4월생들은 성정이 급해놔서 네. 내가 이렇게 내 발을 찍는 그런 경우가 나오신다고 하시고 올 이렇게 기해년이라 기해년에는 이렇게 4월생들이 바람이 많으시다고 하시니까 인바람을 조심하시고 5월생들을 놓고 보시니까 5월생들은 올해는 이렇게 다방만리로 갈 일이 있으신지 다 위로 승차할 격이 있으시고 아, 승진이야? 올해는 이렇게 영원하는 일이 있으시다고 하고 다 토끼띠 5월생들이라 올해는 문서의 변동에 이동에 다 문서로 이렇게 좋은 이동이 되셔서 그동안 이렇게 매매수전이라든가 애를 먹었던 문서가 해결이 보시니까 올해는 내 몸에 흉을 가지는 수가 되시니 건강관리 잘 하셔야 하시고 올해는 이동변동은 아니하시는 게 좋다 하시고 네. 다 8월생들이라 만인구설이라 간제구설을 조심하셔야 되겠다 네. 다 올해는 새로 이렇게 사업을 가시거나 직업을 변동하시는 거에 있어서 좀 이렇게 한 달만 미뤄가시는 게 좋으실 것 같고 8월생들은 보니까 성정도 급하시고 다 구설이 많은 따르는 수전이 되시니 입 조심하시라고 생들이라 다 올해는 이렇게 학업자는 학업길로
다 관직자는 가는 길로 영안하고 경산하신다. 다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 올해는 합격자가 이렇게 드리워지니까 좋은 운세다고 하시고. 10월생들이라 다 기술밥을 먹는 분들, 올해는 이렇게 상업자들, 다 이렇게 금전의 이득이 있고 다 집안진 중에 영화가 나신다 하시고, 올해 이렇게 수전 들어서서 자손은 나비들이 바람이 자는 시전이 돼서 괜찮으시다고 하시고, 토끼띠들 11월생들이라 11월생들을 놓고 보시니까 올해는 먹을 전도 많으시고 집안에 이렇게 금전이 늘어나는 운세가 되시고, 다 고집이 성정이 세셔서 그것만 좀 눌러놓고 가시면 다 올해 같은 해운년에는 내가 문서도 편안하시고 직업도 편안하시다고 하시고, 12월생들이라 12월생들 다 도끼띠들 12월생들을 보시니까 12월생들 내 직업에 이직이 들어오신다. 이직관세가 들어오시고 올해는 이렇게 내가 이렇게 문서를 사고 팔고 할 일이 나시니 다 괜찮으시다고 하시고, 다 직업관세도 안정이 되시고 자손의 바람이 드시니 자손과 부모님들은 친구간으로 이렇게 잘 가셔서 자손을 좋은 쪽으로 이렇게 이끌어가셔야 마음에 근심이 없다고 하시고, 다 올해 기해년 다 토끼띠들 이상으로 12달을 네. 놓고 보시니까 대체적으로 토끼띠들이 운세가 괜찮은 운세가 들어가시는데, 아, 올해 이렇게 토끼띠들을 보시니까 정묘생인가? 네. 정묘생이요. 올해는 이렇게 결혼의 운세도 들어오신다고 하시고, 네네. 내가 직업관세나 승진의 운세가 들어오시고, 그리고 을묘생들을 보시니까, 네. 다 을묘생들이라 올해는 집안진 중으로 영화가 나시고, 새 사업을 가시는데도 좋은 처속이 되신다고 하시고, 개묘생들이라 올해는 내가 이렇게 터전이 이전이 되시고, 네. 새로운 터전을 받아가시는데, 올해는 성주가 드시니 성주를 편안하게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다고 이상으로 이렇게 다 올해 기해년이라 도끼띠를 보시니까 대체적으로 먹을 것도 늘어가고 새 사업도 추진하는 게 좋고, 네네. 시험자는 올해는 이렇게 시험이 합격점도 높으시다고 하시고, 네. 다 직업 따라 이렇게 다 올해는 운세가 괜찮으시니 다 이렇게 활발하게 움직이셔서 올해 계획했던 일들 이루셔서 네. 기해년이라 토끼띠들 재수 많이 보세요. 중간에 이제 시점으로 이렇게 보면 월별이 되다 보니까 네. 달수를 달을 까먹고 가잖아요. 가끔 그래요. 네, 이제 시청자분들은 그럴 것 같아요. 아니 왜 우리 띠는 안 해주려나? 우리 월은 안 해주려나? 이럴 수도 있는데. 아니 한 걸로 착각을 했어. 이게 보내놓고 하는 게 아니라 바로 실령님한테 여쭤보는 거라 그런 거죠? 그렇죠. 머리가 멍해요. 네. 아무튼 오늘 너무나 고생하셨습니다. 네. 여러분들 많이 참고하셔서 재수 보세요. 네. 감사합니다.